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크로우 스키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진짜 반가운 소포가 도착을 했는데요. 일본에 그 굿즈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사는 트위터에서 친해진 친구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뻐요. 귀여워. 뭐가 와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쁜 게 진짜 많이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커스 앨범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일본 콘서트 굿즈로 있더라고요. 현진이랑 용복이. 뒤에는 스트레이 키즈 세컨 월드 투어 재팬이라고 써있고 너무 예쁘다. 용복이 너무 예쁘게 나왔네. 이렇게 두 개 받았고요. 또 이거는 선물로 주었어요. 초콜릿 팩토리 핑크 색착장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비다. 이게 비비 특전이 있나봐요. 저는 찬이가 왔습니다. 비비는 저번에 제가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거는 일본 패밀리마트라는 편의점에서 주는 L파일입니다. 현진이랑 용복이 보내줬고요. 너무 예쁘다.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예뻐.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진짜 이 잡지가 지금 잠깐 열어봤는데 이거는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려 52페이지가 전부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그냥 스트레이 키즈 북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이게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모두 스트레이 키즈인데 아 또 응모권 있어. 또 이거 주나봐요. 한 명. 아이씨, 또 8명한테 또 이거를 주는구나. 좋겠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읽어봤는데 진짜 이거는 거의 특별판이네요. 아, 이 사진 봤어. 너무 예쁘던 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던데. 트위터에서 많이 보던 사진이 있는 잡지입니다. 너무 예쁜데? 와, 이 잡지는요. 강추입니다. 멤버들마다 또 한 명씩 나오나 봐요. 이뻐. 오 예쁘다. 완전 멋있는데요. 창빈이. 오 창빈이 멋있는데요. 리노 방찬에서 완전히 스페셜 북을 만들어줬네요. 일본 콘서트 사진이고 그럼 이제 스페셜 포카가 하나 있습니다. 포카는 아니고 포스트카드예요. 기다리던 서커스 앨범입니다. 앨범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솔드아웃이 돼서 저는 A와 B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특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도 현진이와 용복이가 왔습니다. A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A입니다. A를 열면은 부크릿이 하나 있고 포카인가? 깜짝 놀랐네.
포카 없어요? 포카 없는 겁니까? 포카 없어. 포카 대신 이건가 봐. CD가 두 개 있고, CD가 하나는 CD고 하나 DVD. 메이킹 무비고요. 서커스, 페리테일, 베놈, 매니악, 사일런트 크라이, 유어 아이즈. 여섯 곡이 들어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포카 있는 것 같던데 없나? 있다! 오늘은 찬이 스페셜, 찬이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거는 진짜 포카가 근데 조금 얇고 조금 기다란 포카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아, 이 머리였었구나. 그 다음에 리노. 소커스. 너무 예쁜데요, 다? 전체 샷.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B는, 다른데요, 구성이? 짠! 아, 현진이 왔다. 오, 이게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이거는 흑백 버전이네. B는 흑백 버전인가 봐요. 그리고 사진집, 이게 작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네. 이뻥. 작은 포토북과 가사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또 있는데? 이거는 비하인드씬 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진들이 있는. CD와 메이킹 DVD가 있는 앨범이고, 타입 B는 포토북이 틀리고, CD 하나만 있습니다. 저는 포카는 이렇게 찬이와 현진이가 왔습니다. 와, 진짜 구하기 어려운 것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계속 사이좋게 지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